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서울에서 연휴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서울시청 앞 광장과 시민청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다양한 전통 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광장에서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 행사가 25일까지 진행되는데 추석 연휴인 16일과 17일 이틀간 전통 타악 콘서트가 열립니다. 시민청 활짝 라운지에서 열리는 한가위 특별 공연은 판소리와 전통 국악을 선보이고 18일까지는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명화와 영상 기술이 결합된 전시도 마련돼 온 가족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전통 공연과 전통 놀이 체험이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시민청 방문하셔서 즐겁게 체험하시고 공연도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과 고궁에서도 민속놀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16일까지 계속되는 오대감 한가위 잔치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전통 규방공예, 한지공예 체험을 할 수 있고 종로구 운현궁에서는 시민의 만복을 기원하는 한가위 잔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에서도 각각 전통놀이와 공연, 민속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한가위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어린이들공원에서는 17일까지 전통놀이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와 악기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리고 서울대공원에서는 18일까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영화를 관람하는 호숫가 영화제를 진행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풍성한 한가위를 느끼실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많이 준비하였는데요. 각 행사마다 기간과 참여 방법이 다르니까 방문 전에 미리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즐기는 한가위 문화 행사. 각 행사별 자세한 일정과 시간은 서울 문화 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